성장기를 이제 일반 대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저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바뀐 규정이 우리 경기부에서 3회 호출 대회도 검사대에 확인되지 않을 시는 바로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격 처리가 된과 동시에 경기장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그 점 확실히 체크하시고 저 선수들이 빠르게 저기 검사대에 올 수 있도록 지도자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4월 15일부로 이 지도자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규정에 보면은 한 지도자가 한 학교만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학교에서 두 학교 이렇게 지도하는 경우가 보일 경우는 그거는 경기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실격 처리가 됩니다. 지도자분들 요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확실히 그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분이 부르셔가지고 네네. 체크를 줘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네네. 이게 되게 세카를 보면 실격이 되면 네. 그 아이는 그럼 세카 없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못합니다. 저도. 네, 치압을 못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도하고 있어. 근데 체육관 아이를 하나 이렇게 따로 지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현 규정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체육관 사범이 지도자 등록을 하게끔 해서 그거는 시합에 세컨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세계연맹이 올해 이제 새로 들어온 도입 규정 때문에 좀 약간 심판들이 좀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좀 완전히 정립된 상태에서 얼굴은 쉽게 헤드기어를 앞면에 대해서 분명히 타격인다. 헤드기어가 뒤로 이렇게 앞으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경기부터는 세계연맹의 룰을 적용해서 헤드기어를 뒤로, 뒷면을 앞으로 봐서 앞면 타격 그 정도 이루어지면 득점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주심이 인지를 못해서 지나갔을 경우 여러분들이 카드를 들어서 점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상 판독을 통해서 점수 득점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술 발차기에서 넘어졌을 경우 이정의 표출에도 어깨와 머리가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정의 표출됐을 경우는 넘어진 선수 감점입니다. 어깨와 머리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 다음에 4점이 아시죠? 기울이기나 뒤차기 4점, 5점 표출되면 넘어졌어도 감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선 가까이에서 기울이기나 뒤차기 했을 경우 표출이 되면 넘어졌던 한계선은 나갔어도 득점이 표출이 되면 감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잡아 당겨서 같이 넘어졌을 경우 잡아 당긴 선수만 가려서 감점을 줍니다. 점수 관리하기 위해서 허리 아래 나는 정상으로 여기 찼는데 점프를 뛰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디 허리 아래 맞죠? 한 번은 주심이 주의를 줍니다. 하지 마라. 자, 두 번째는 감점 나갑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우리 선수가 허리를 찼는데 점프를 뛰어서 꼭 맞으면 허리 아래 가게 되잖아요. 이건 반칙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주의를 주고 두 번째부터는 감점으로 다 주겠습니다. 봤는데 점수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카드 사용 가능한 거예요? 네. 앞면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옆쪽? 다 머리가 가능한데 머리 헤드기어 쓴 부분에는 50% 이상의 강도가 돼야 되지만 앞면만큼은 헤드기어를 이렇게 돌려서 썼다라고 생각하셔서 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격. 그러니까 앞면에 터치하는 타격. 타격.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앞면이라고 했습니다. 얼굴 앞면. 앞면은 주심이나 주심들이나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터치 뭐 스치고 그런 거 그런 거 절대 잡아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격 됐고. 근데 마스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아직 불가능합니다.